예,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고2들을 위한 시간이야. 성적이 무조건으로는 여름방학 수학 학습법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강좌를 찍기 전에 선생님 이래저래 뭐 무슨 얘기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잡다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학 성적이 오르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수학 공부가 뭔지를 정확히 짚어드리는 게 우선이 될것 같아.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전해드릴 거니까 열심히 한번 들어봐.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무조건 성적이 올라가고, 선생님은 수능을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고2 친구들한테 교육할 때도 당연히 포인트는 수능에 맞추겠죠. 단순히 고2 때 내신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공부가 수능에서 얼마나 보탬이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됐죠? 우리 첫 번째로 성적이 오르는 수학 학습법 1안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 공부라는 게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개념 열심히 했대. 그럼 물어봐도 알아. 뭐 행렬이 뭐냐? 알아요. 수열이 뭐냐? 알아. 근데 문제가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했는데도 문제는 안 풀리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의 의미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원론적인 개념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개념이라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를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론적인 걸 정리를 하잖아. 이론적인 걸 정리하는데 대학 과정에서는 그래요. 이론적인 게 이제 정의라든지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갖고 막바로 문제를 연구한다고.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요 재구성해서 문제도 풀어내고 아니면 증명도 해보고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명제들을 증명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밟는 게 바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원론적인 수학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거죠. 고등학교 과정은 반드시 이론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유형 정리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유형 정리. 다시 얘기해서 수능 문제를 풀때 어떤 문제를 딱 다뤄? 4점짜리 어려운 문제야.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읽으면서 막바로 펜이 움직입니다. 아,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느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읽는 데만 5분이 걸려. 이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 정리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 본듯 해야 돼.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지? 아, 이런 건 이렇게 풀었지. 그래서 수능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는 심화 문제가 아니야. 이 경시대회가 아니잖아. 뭐야? 그런 기본 유형들이 몇 개가 붙어 있는 상태. 그 정확히 끊어 나가면서 하나하나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앞서가는 게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그게 수능에서의 수학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아, 그래서, 과거에, 어떤 뭐, TV에서 한 다큐멘터리 프로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IQ 되게 좋으신 분이 있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분이 워낙 어려서부터 영재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갖고 나사에서 항공우주국 알죠? 나사에서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죠? 이거 머리가 좋아야지만 할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러다 한국이 그리워갖고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와갖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뭐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50점이 나온 거야.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대학교 수학을 하시고 행성 궤도 연구하고 수학에 탁월한 사람이 50점이 나왔다고. 그럼 남들은 안 믿죠? 근데 선생님은 알겠더라고. 그 뭐냐면 이런 원론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수능을 봐. 그럼 100분이 주어지고 30문제 나오죠. 아마 100분 동안에 한 10몇 문제 풀면 시간 다갈 걸. 이게 원론적인 해석을 하려면 일일이 다 모든 걸 증명하고 그런 사고를 해야 되거든. 그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 과정은. 그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 이 유형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갖고,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는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 이거에. 알겠어. 유형 정리하는 데 포인트 맞추고. 선생님 지금 어떻게 정리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하나 예를 좀 들어줄까? 뭐 이미 무한등비급수라는 거 배운 사람이 있고 수원에서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이제 얘기만 들어봐. 우리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뭐 아실 겁니다. 어떤 이제 도형적인 구조인데 정사각형이 있는 거야. 요한 변의 길이가 2래 2. 그죠? 정사각형이 이렇게. 아 이거 정사각형이 뭔지 알지? 그죠? 편안하게 들어.
아, 중점을 연결하면 안쪽에 정사각형이 하나 더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 더 생깁니다. 됐어? 그럼 다시 중점을 연결하면 요 정사각형이 또 하나 생겨.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의 기본 문제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잡아낼 때 말이야. 이렇게 잡아놔요. 봐. 이게 원론적인 해석을 한 사람은, 여러분들도 이거 아는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텐데, 원론적인 해석을 한 사람은, 아, 먼저 이거를 수열로 만들어 갖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잡고, 요거의 길이를 AN 플러스 1이라고 잡고 해서, 요거의 다음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 AN의 절반이니까 요게 2분의 AN이 되거든? 2분의 AN이 되고, 됐죠? 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1대 루트 1일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우리 2분의 AN 대 AN 플러스 1이, 요게 1대 루트 2라는 건다 아실 거고, 됐습니까? 그럼 내항 곱해 주시면 A에 N 플러스 1 이퀄, 외항 곱해 주시면 2분의 루트 2 AN에서 요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거 알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럼 변의 길이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변의 길이는 등비수열. AN의 일정한 수로 곱해서 다음항이 나왔으니까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모르면 그냥 넘어가. 괜찮아. 그죠?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죠? 그러면 등비수열인 거 밝혔고, 넓이라는 거는 요 제곱을 했을 때 AN 플러스 1의 제곱은, 되죠? 요 제곱하면 2분의 1의 AN의 제곱이 나올 거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넓이가, 첫장 넓이는 AN 곱하기 요것도 AN이잖아. 아, 다시. N번 장 넓이가 요 AN 곱하기 AN이니까 AN의 제곱이 넓이거든. 되죠? 요건 이제 n 플러스 1번 장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곱하면 이게 넓이거든. 그럼 넓이는 공비가 몇인?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나와서 이런 증명이 일단 필요해. 이 과정 자체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증명, 그리고 이제 공비를 얻어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원론적인 해석이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구절 많이 봤어야 돼. 그럼 보자마자, 봐봐. 보자마자, 아! 이거 무한등비급수네? 등비수열이네. 그 보자마자 느껴져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길이 몇이야? 2죠. 그럼 얘는 반쪽은 길이 몇이야? 1이죠. 1대 루트이니까 이거 루트2지. 됐죠? 그러면 요 사각형이랑 요 사각형이 닮은 비가 2대 루트2란 말이야. 요건 한 변이 2고 루트2니까. 그죠? 그럼 공비는 뭐가 되냐면 바로 2였던 게 루트2로 줄었고 넓이의 부리가 제곱해서 몇 나와? 2분의 1 나오거든? 이게 공비 다해서 이건 읽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읽어주는 게, 그죠?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막바로 찾느냐, 아까처럼 일일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면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푸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풀었던 게이 이론적인 걸안 상태에서 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바로 공비를 잡아드렸던 게 바로 이 유형정리를 통해서 우리 읽어내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지? 이게 수능이야. 그죠? 다시. 좀 치우고. 이거 좀 칠판 좀 정리하고서, 선생님 이거 정리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 아, 여러분들, 우리 여름방학 집중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선생님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수능에 맞는, 수학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수학은 원론적인 학습이 아니야. 알겠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에 관심이 있으면 대학교 가서 하시고, 알겠어? 일단 수능에서는 수능에 맞는 그런 학습적인 형태를 필요로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 이제 집중 과목인데 이게 좀 많이 혼동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고2 친구들은 방학이 되게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들? 방학이라는 건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야.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8월 말까지 그냥 방학이라고 싸잡아가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과 같은 경우는 수원은 전범위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야. 지금 안 끝내면 끝낼 시간이 없습니다. 수원 전범위 공부하시고, 미통기 중에서 미적분까지만 정리를 해. 알겠어? 이렇게 계획을 세워. 그럼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 학교에서 확률 통계를 뭐 막바로 뭐 나중에, 막바로 뭐 먼저 공부를 하고서 시험으로 반영한다든지 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확률 통계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맞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건 내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수원이랑 미적분한 절반 정도까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죠? 미통기. 그리고 이과는 수원과 수투에 집중을 하십시오. 대체 방학 동안은 수원과 수투에. 그리고 실제로 계획이라는 거는 넓게 봐야 돼.
방학 때 이제 한 달 동안 협소한 게 아니라 방학 동안은 이거 하고 연계해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끊어나가면서 전범위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방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평소에 열심히 한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을 정하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학교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뭐 여름방학 동안 어떤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으로 기하백기를 하겠대. 그럼 기백해야지 뭐. 기백하고. 그러니까 수투를 뭐 나중에 하겠대. 기백 먼저 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이게 연계된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일단 내가 기준 제시한 건 일반적인 이제 학습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학교에 따라서 알아서 집중할 수 있는 걸 많은 분량하지 말고 전범위 다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게. 알겠어? 그리고 자기는 수원도 어려워 그러면 수원만 해도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게 계획을 잡고 정확히 8월달 말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란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학습법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개념 정립하는 것과 유형 정리하는 것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 되죠? 그래서 개념 정립은 이건 가급적이면 강좌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 개념 정리를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유형 정리 못해. 아까 얘기했죠.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는 역할이 뭐야? 좀 나름대로 노하우로서 시간을 좀 줄여갖고 압축된 정리를 드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건 강좌를 이용해서 강좌만 듣고 공부한다고 생각해. 그냥 강좌 듣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잠깐 이제 멈췄다 공부하고 하면서 강좌 듣는 동안 완벽하게 잡고 뭐 복습은 뭐 20, 30분 정도만 딱 깔끔하게 하면서 이거 마무리해야 돼. 그래야지 나머지 시간 무조건 유형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강좌로 듣고 이건 개인적으로 자습 시간에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강좌는 기준을 잡아줄게. 3등급 이상 학생들이 있죠. 우리 6월달 학평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3등급 이상 학생들은 문제가 풀리는 개념이라는 강좌가 있어. 문풀계라는 강좌로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4등급 이하 친구들 있죠. 어려운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수준에 맞게 딱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개념 세가계라는 강좌가 있으니까 이번 방학 동안은 이렇게 집중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거는 지금 패키지로 올려놨으니까 패키지 이용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야. 패키지로 해갖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기간도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로 해갖고 이 패키지가 전 과목이 묶여있기 때문에 수원 수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듣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요거 연결해갖고 들을 수도 있어. 계획 한번 기간 보고 세워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단과로 해갖고 각각 따로따로 뭐 수강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계획을 이렇게 잡아 강좌로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유형 정리하는 거는 무조건 한 것만 선별하는 거야. 뭐 EBS도 보고 모두 보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한 건 딱 선별하는데 유형집을 봐. 무조건 유형집 봐. 그리고 너네 그 방학 끝나고도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무조건 요 한 건으로 반복해. 알겠죠? 유형집만 만약에 유형집 안에 있는 모든 문제만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된다면 수능을 막바로 봐도 90점 이상이 나와.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 유형집 보는데 유형집은 뭐 센수학도 있고 뭐 직접 밝힐 게 뭔지 센수학, 개념원리 RPM이라는 교재도 있고 그렇죠? 해법에서 나온 뭐 다문항이라는 교재도 있고 뭐 개념 플러스 유형 중에서 유형편이라는 교재도 있고 근데 아무튼 뭘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권 딱 정확히 선별해서 그것만 반복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형집 볼 때 좀 기본기에 약한 사람들은 뭐 C단계 같은 거 있잖아. 수능 단계는 안 봐도 좋아. 우리 유형 뭔지 알지? 유형이 딱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역행렬을 이용하는 유형해갖고 유형 문제 한 세네 문제 나와 있잖아. 그 단계까지만 정확히 학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기본 문제 풀고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문제 풀고 해갖고 그걸 반복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정말 중요한 학습 방법인데 명언입니다. 우리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권을 세 번 본 사람이 세 권을 한 번씩 본 사람보다 무조건 앞서가. 무조건이야 이건. 점수가 무조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수학, 뭐 RPM, 다문항 다 좋으니까 한 것만 딱 선별해갖고 그 유형집을 우리 고3 되기 전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겨울방학 전까지 해갖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한 번 보기 어렵지 두 번째 볼 때는 되게 쉬워. 알겠어? 그래서 이 유형집 볼 때는 가급적이면 문제를 유형집에다 풀지 말고 연습장 이용해서 문제 푸시고 됐습니까? 뭐 앞에다 어려운 문제 체크 같은 것만 하시고 그래야지 다음에 볼 때 편할 거 아니야.
체크는 꼭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유형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우리 개념은 선생님이 해드릴 거고 유형 정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게 모여가지고 분명히 수학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이것만 너네가 고2 때 해주지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고3 돼갖고 또 이제 맞게 되면 굉장히 편해져. 요거까지만 해오면 무조건 100점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아시겠죠? 예,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 학생 한 명이랑 같이 영상을 좀 찍었는데, 뭐, 입시 설명회 쓰려고 이제 찍은 거거든. 근데 그 학생이, 아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야. 근데 일단 작년 3월달 학력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0문제 중에서 1번도 못 풀었대요. 그래서 30문제를 모두 찍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고3이니까 갈피를 못 잡았겠죠. 공부를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 정말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그때 내가 제시한 게 이거야. 유형학습하라고. 그래서 걔가 한 권을 선별을 해갖고 유형집이랑 그런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서 갖고 공부를 했는데 여름방학 때까지 거의 한 대여섯 번 반복을 했는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제를 다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딱 펴갖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그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했대. 그냥 우리가 30문제를 다 찍은 사람이 그 정도까지 공부했다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투자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6월 달에 좀 이제 성적이 올라갔고, 많이 오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9월 달 평가 모의고사에 정확히 88점을 찍었어. 그죠? 그리고 수능으로 가서 92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두 개 틀렸다고. 92점. 그죠? 30문제를 다 찍은 사람이 3월 달에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8개월 학습해갖고 92점을 만들어낸 거야.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나랑 같이 재수를 하고 있어. 그죠? 선생님이 재수시킨 건 아니고, 꿈이 생긴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인서울대, 좀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는 게 꿈이었겠죠. 충분히 그 친구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갖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야 바로. 수학이라는 거는 수준별 학습이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만 해줘. 그럼 무조건 고3 돼갖고는 고득점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본 수업 시간에 우리 개념 강좌를 통해갖고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